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포수요양원의 특별한 하루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과 함께한 즐거운 카페 나들이 이야기랍니다. 바람이 선선해진 2024년 9월의 초가을날 우리 김포수요양원의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한 외출을 계획했어요. 목적지는 우리 요양원 바로 뒤편에 위치한 카페더비였죠. 초가을의 파란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만들면서 카페 외출을 위해 어르신들을 깔끔하게 준비시켜드리는 직원들의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카페더뷰를 방문하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카페 초입에 피어있는 꽃길을 보시며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셨죠. 카페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에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저기 흐르는 게 한강이구나. 강 너머로 보이는 게 강화도인가?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외부 경치가 잘 보이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맛있는 차를 즐기며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멀리 보이는 강화도의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며 젊었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 김포수요양원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 풍경을 어르신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쁜 카페가 우리 요양원 바로 뒤에 있어서 자주 올 수 있는 게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희 직원들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이런 작은 나들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전원주택식 가정형 김포요양원인 저희 김포수요양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어르신도 저희 김포수요양원에 함께하세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